안녕하세요. 로타리에서 만나요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로타리 3650 지구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로타리에서 만나요 3회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1회 때는 남산 로타리 김계태 회원님이 하시는 검은 도색이 갔었고요. 2회 때는 코암 로타리 민경혁 회원님이 하시는 남이섬 갔었고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코암 로타리 양창모 회원님이 하시는 라싸 골프클럽에 왔습니다. 총재님, 세 번째 여기 오셔서 총재님 메시지도 촬영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벌써 저희 먹어도 되죠? 예, 드세요. 네. 먹겠습니다. 네. 네. 벌써 이제 가을이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총재 메시지 하느냐고 촬영을 밖에 나갔었는데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잠깐 비가 와서 그 산 위에 이렇게 안개가 싹 올라가는 게 아주 멋있었어요. 그리고 멋진 골프장에 와서 라운딩을 또 멋있는 분들과 할 수 있는 게 기대가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포함 로타리의 양창모 회원이시고 라싸 골프클럽의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박수. 네. 황윤성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저번에 말씀 놓으시던데 친구? 아, 이제 제 후배님이십니다. 후배님이신가요? 낙엽한 후배님. 아, 네. 로타리 코암 로타리의 대선배. 코암 로타리의 대선배. 대표님, 이 라싸 뜻이 뭐예요? L A S S A. 라싸는 그 티벳 고어입니다. 동양의 고어인 티벳 고어인데요. 보통 알고 있는 샹그릴라라는 뜻이 티베더인데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땅이 라싸입니다. 그래서 신의 땅이기도 하고요, 뜻이. 신의 땅을 거쳐서 천국으로 간다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와, 뜻이 너무 좋은데요. 네. 라싸. 근데 뭐 티베더 하시고 이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이거 하셨어요? 이름 어떻게 처음에 정하셨어요? 땅을 처음에 보러 왔는데 주변 풍광이 서울에서 1시간 거리뿐이 안 되는 곳에 이렇게 높은 1000m가 되는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걸 보고 이게 티벳 고원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라싸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대표님 골프 굉장히 잘 치실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합니다. 핸디 얼마 정도 되세요? 핸디는 현재 4 넘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도 너무 맛있는데 지금 황윤성 사무총장님 드시는 게 뭐죠? 낫또 소바? 골프장에서 네, 보기 힘든 그런 메뉴잖아요. 맛이 어떠세요? 저는 우리 양창 대표하고의 친분으로 뭐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만 워낙 특이한 메뉴고 또 제가 알기에는 우리 양창 대표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 아마 주방장님을 다른 뭐 아주 훌륭한 골프장에서 명성을 많이 갖추신 분을 특별히 초빙을 해서 모든 메뉴들을 다 구성을 하셨고 특히 나또소바 같은 것도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만들어 놓은 또 우리 양 대표께서 워낙 나또소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해서 만들어 놓은 훌륭한 메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총장님 드시는 오므라이스는 어떠세요? 전 욕심이 많았고요. 대장국하고 오므라이스도 두 개 시켰는데 게장국도 아주 맛있고요. 오므라이스는 우리가 기존에 먹던 오므라이스랑은 조금 틀려요. 요새 일본 도쿄식 오므라이스라고 안에 오믈렛 같은 형태로 달걀이 완전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스크램블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풍부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살찌게 했는데 두 개 먹다가 대표님 우리가 라싸 골프클럽을 로타리안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니까 마음 놓고 홍보 한번, 홍보 메시지 한번 날려보시죠. 네. 위치는 경기도 포천 이동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리포천 고속도로가 뚫려서 서울 강남 기준으로 보면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총 27홀의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주변 풍광이 좋아서 뭐 그 포토존들이 많이 있으니까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야외 멋진 풍경 구경하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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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감사합니다.